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윤명철입니다. 저는 고전 문명권과 해립 활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전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생활에 관한 겁니다. 실제 원조선의 문명은 어떤 자연환경 속에서 성장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해서 특히 우리 민족의 자칫하면 추상적이고 신비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호구라고 주장하는 원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실제였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해야 돼요. 관념적으로 고조선의 나라가 언제부터 있었다,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문화가 뛰어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터를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언적이고 관념적이라면 저는 그것은 역사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는 요서지방과 요동지방의 신석기 문화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원래 만주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강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학자들은 만주를 여러 가지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특히 일부에서는 어렵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산문화, 즉 유한문명권에서 가장 이로운 과인 곽대순 씨마저도 만주는 어렵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만주 그러면 기마문화, 유목문화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농경문화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민족이 많이 활동했던 송화강 수계망이라든가 아니면 흑룡강 이 동쪽은 어렵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를 이해할 때도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렵, 업이 중요하다. 중국학자들은 만주를 이렇게도 해석했네요. 이를테면 백산 흑수, 백산과 흑룡강이죠. 이해, 그래서 환발해와 한 일본의 삼반도, 요동반도, 산동반도, 한반도, 사방,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규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일산 이해 삼각론을 주장합니다. 만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선의 문명권,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산, 백주산이죠. 관념적 측면이 강합니다. 이해, 양쪽 바다입니다. 양쪽 바다를 중요시 여기니까 당연히 원조선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우리 민족 국가들은 해양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다에서 포위된 한반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양을 무대로 활동했던 한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강론인데 세 개 강이 있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유화수계망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동강,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는 송강수계망이에요. 기존의 역사학계라든가 지리학계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송화강수계는 일반적으로에게는 제2송화강, 1송화강이죠. 즉 다른 말씀드리게 되면 북류송화강, 동류송화강이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면 눈강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송화강 수계망 또는 하계망은 흔히 말하는 흑룡강까지도 송화강 수계에 넣는다는 겁니다. 인문지리학자들의 설이 아니라 저의 학설인데요. 역사라든가 문화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흑룡강보다는 송화강이 전 만주일대를 연결하는 문화의 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 이해 삼강론 그랬을 경우에 삼강에는 송화강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송화강 일대를 바라보는데요. 남만주가 있고 중만주가 있고 북만주가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남만주 말고요. 송화강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중만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류송화강에서 동류송화강으로 꺾여지는데 대한지역이죠. 그리고 눈강이 내려오는 곳. 여기는 대한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명으로 보면 부여도 있고요. 그리고 농안도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우리 문화와 직결이 되고 있어요. 백공보 문화, 한서 문화, 조동 문화를 비롯해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원조선 아니면 부여의 문화랑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브랜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구려의 핵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중만주라고 그러는데요. 북만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만주는 넓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중국 사람들이 동북평원이라고 그래요. 동북평원 중에서도 가장 넓은 곳이 송릉평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유화 주변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지역이 가장 넓은 평원 지역이고요. 거기가 뭡니까? 나중에 부여의 원주지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주의 중심은 거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부터 출발한 것은 원조선이었을 것이고 원조선의 나중에는 한 브랜치가 될 수 있는 부여,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거기는 고구려가 장악하고요.
광개토대왕 때 북부여 수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달을 넘어가는 거죠. 송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백두산 천지 달문에서 출발하는 강은 오로지 송황밖에 없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은 산 기슭이고 천지 달문에서 출발하는 강은 오로지 송황밖에 없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상징력이 큰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쭉 천지에서 북상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여가 있어야 농안이 있고 삼차하구라고 돼 있는데 삼차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세 줄기의 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동쪽으로 가면서 동유송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거대한 눈강계열이 내려오니까 결국 송화강의 이 합류점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강들이 즉 흥한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흥한령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의 모든 물결들이 모여들고요.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송월령의 물결도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다시 북상해 가면서 복당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흑룡강을 만나고 다시 우스리강을 만나고 해서 하바로브스크 지역, 중국계에서는 동강 근처죠. 여기서 오로지 흑룡강이라는 이름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줄이 그러면 이렇게 흑룡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만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수계망, 하계망에 해당하는 것은 송화강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송화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문화 역사에 관한 지식이 없이 일반적으로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마치 흑룡강이 전체 수계인 것 같지만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은 송화강이야말로 만주일대 전체를 흐르는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산 2의 삼강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송화강을 내세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강조할게요. 송화강 그랬을 경우에 처음부터 송화강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늘 그렇지만 강 이름은요 시대에 따라서 부르는 종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간별로도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려한 특정한 강의 이름을 갖고 그걸 통해서 전체를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오해는 흔히 말하는 역사학계라든가 비역사학계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했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죠. 보세요. 강이 이렇죠. 다른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백두산 천지를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마치 실 핏줄 같죠. 모여들게 되면 정맥이 되고요. 더 모여들게 되면 동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류가 되는 거죠. 이래서 동맥, 동맥, 동맥.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필드로 보는 것, 터로 보는 것이 저의 공간 이론인데요. 이 수계망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잠깐 더 언급해드리면은 북상에서 북유송황을 해서 동유송화강으로 가다가 하얼빈을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죠. 경복해서 목당강을 만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당강은 원래가 모란강으로 불러야 된다고. 그리고 모란강은 바레스테 때는 홀한수, 모란강이 출발하는 경복호는 홀한해, 그리고 당연히 그 옆에 있었던 발의 중요한 수도죠. 상경성은 홀한성이라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역사를 정확히 알면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세밀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도는 없습니다만 니콜라이프스크 아무르강, 저로 말하면 송화강의 끝인데요. 끝이 니콜라이프스 항이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은 바다라고 그래요. 전 거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오츠크에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츠크에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흐름은 저는 니콜라이프스크 사할린 사이를 그 앞으로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니콜라이프스크와 사할린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물결은 밑으로 내려서 타타르 스트레이트, 타타르에로 빠지는 거죠. 달단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마미야 해외라고 부르고 있죠. 일본 사람 마미야 린자 이름을 따서. 그래서 결국은 백두산으로 출발한 송화강물은 이렇게 천 만주 전체를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북상에서 한 흐름은 오츠크에, 하나는 사할린, 하나는 그리고 동해 북쪽인 타타르에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다면 송화강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이 만주 전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망은 송화강이죠. 물류망은 송화강이죠. 그래서 당연히 송화강 주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어떤 산업? 첫 번째는 어업, 두 번째는 임업,
세 번째는 상업입니다. 우리 종합은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누차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사를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이상한 걸 차고 있죠?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이거 바로 그러면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말로 칠지도, 칠지도. 그리고 칠지도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알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알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도 알고 그 속에서 가장 정확한 것을 찾는데 초로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한 해석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칠지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칠지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거꾸로 찾는데 이렇게 들게 되면 칠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태 자체가 신령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일곱 가지니까 일곱 가지는 우리에게도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바로 흑룡강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집단들에게는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숫자잖아요. 역사를 그렇게 이해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왼쪽도 송화강, 오른쪽도 송화강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명칭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는 여기도 송화강, 여기도 송화강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보이는 사진은 길림시입니다. 길림시. 그래서 길림의 명칭을 두고 또 일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여의 지역 명칭도 달라진 겁니다. 근데 현재 길림시인데요. 여기는 완벽한 항구도시예요. 제형으로 말하면 항도시죠. 리버시티예요. 항도시. 그리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송화강 신석기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가 많이 이쪽에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여 그리고 고구려 유적도 많이 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은 하얼빈입니다. 역시 하얼빈 옆을 송화강이 흘러가고 있죠. 여기 가게 되면 더 거대해져요. 이 송화강이. 그래서 하얼빈이 엄청나게 큰 강인데 하얼빈은 원래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근대에 들어와서 특히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가 진출하면서 하얼빈이 굉장히 큰 도시로 부각된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과거에는 조그만 어촌, 그물을 말리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바로 하얼빈이었습니다. 하얼빈이죠. 그리고 제가 또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보신 적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안타깝거든요. 북주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구슬주자도 결국 진주를 뜻해요. 이게 바로 진주예요. 진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물진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주는 이 세상에 어떤 진주보다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 북주 동주의 산지는 바로 송화강 그리고 길림시 일대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비싸고 중요했냐면은 청나라 황실에서도 아주 좋은 진주는 황제, 황후 그리고 어머니, 황제 어머니밖에 못해요. 나머지 황족들도 약간 질이 떨어진 것을 착용할 만큼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북쪽 진주를 캐는 집단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청나라 때 진주가 생산됐으면 그 전에 바레시대 때도 진주가 생산이 됐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원조선도 진주를 생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또한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역품목이 되는 거죠. 단, 이 진주 무역품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된 것이죠. 우리 역사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만주는 지경학적으로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역사의 많은 국가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주로 이 강 주변에 있는 진주 비롯해서 강에서 나온 보석들만 취급하는 유튜브가 있었고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강물 진주란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만주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오른쪽은 그 송화강 주변에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삼국지 위지동이전 부여에 보면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자연환경 묘사가 있고 여기에는 특산물들을 얘기하는데 농경도 물론 발달하고 오곡에 좋다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유목도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바로 송화강 문화권이고요. 원조선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바로 북류 송화강에서 동쪽으로 꺾여져 가는 바로 그 지점이고요. 여기는 정을 향해서 내려온 눈강. 눈이란 것은 한자로 눈 그러지만 그때 보통 여진말로서는 이것이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강이라는 뜻이죠. 이 강이 마주치는 곳이 바로 대한지역인데, 제가 95년대에 말을 사러 이 지역에 갔다가 이 앞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어려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전의 부여의 모습이고 원조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다른 지역에서 찍은 거지만 똑같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신 적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잡는 대량 어업들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거대한 고기들을 잡았는데 그것 또한 바로 이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농경인들에게는 송화강이라든가 흑룡강이라든가 아니면 모란강, 우수리강 이런 북쪽에 있는 강들이 또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살기에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즉 농경민의 시각에서 전 역사를 바라볼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만주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지도에다가 우리 원조선이나 고구려 형태를 넓게 표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넓어도 좋고 좁아도 좋지만 일단 사실이 근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들을 담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송화강 수계는 당연히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겠죠. 그래서 안강의 문화가 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조개 칼 등을 발굴했다고 그러잖아요. 조개는 당연히 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주도에서도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조개로 만든 반다른 칼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조개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어렵을 주로 온 곳이고 그 밖에도 농업이라든가 목축업, 수공업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한 이렇게 해서 원시 혼합 문화 유적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어렵 문화가 주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럴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이 앙의 문화보다 조금 위에 있던 것인데 대안이에요. 동일한 비슷한 지역인데 장신 남산 지역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락 하층 문화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약간 늦어요. 거의 유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요새 속에서의 홍산 문화 시기 그리고 요동에 와서 신락 문화 시기 그리고 바로 대안 지역에서의 장신 남산 유적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앙한계보다는 이게 더 위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특징이라는 지자문이 있죠. 갈지자문이는 신라의 하층문화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바로 요동, 요서 그리고 송화강 중리지역도 거의 비슷한 연대에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다. 다만 요서 지방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수한 문화 이런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길림성 남부지역을 보니까 세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청동시대에 가면서. 그러나 일단 송화강 지역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 무렵에 예매괴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매괴물들. 그 중에서 특히 부여인으로 알려진 예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던 것들이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부여에는 산릉이 많고 산릉과 광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고 토지가 오곡을하게 알맞고 그러나 오가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기절만 보더라도 그 시기에 이 지역이 얼마나 농업이 발달하는데 좋은 지역이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서단산 유지라고 합니다. 길림시 송화강변에 있는데요. 신석기 시대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단산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중국을 통틀어서 신석기 문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만주 와서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서단산 유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신석기 문화가 발달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뒤편에 있겠잖아요. 서단산 유지는 이 우리나라 아국이죠. 동북지구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서 뭐 이름을 이렇게 돼 있네요. 잘 안 보이는데요. 명의 일종으로서 청동기 문화다. 그리고 서단산 문화로 명명했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제2송화강 주변 유역이죠. 북류송화강 주변에 있는 유적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좌가산 유적이에요. 그래서 큰 글씨를 썼는데 보니까 여기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특히 옷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가산 유적에 보니까 하층문화 후기에는 보면은 서기전 4800년부터 46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사이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요한 문명권에서 홍산 문화 이전의 부화 문화, 사회 문화, 흥룡화 문화, 이 문화들과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자가사 문화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흥룡강 수계로 넘어가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전체는 송화강으로 보고 있지만은 송화강 수계 중에서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흥룡강 수계예요. 흥룡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와 몽골에서 각각 들어온 물길들이 모여가지고 쭉 국경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강인데요. 그런데 흥룡강 중류, 예를 들게 되면은 동강이라든가 이런 중류 지역이죠. 그리고 우스리강 상류 등에서는 신석 귀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단강 일대 아프르 귀족이에요. 그리고 영안의 앵가리 귀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발해가 있었던 그 지역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문화가 매우 발달했는데 보니까 사람 뼈가 발견됐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것이죠. 따라서 일찍부터 이 지역도 문화가 발전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문화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신석기 문화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오지의 숲속이라든가 강가에서도 활동이 있었던 거죠. 흑룡강 중류의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바로 그것이 흑하예요. 흑하, 흑룡강, 흑수, 하라무레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강물이 검거든요. 눈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푸르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흑룡강은 물이 까맣기 때문에 흑하, 흑룡강, 흑수 등등 불려져 있고 여기는 흑룡강 중간에서도 흑하시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에는 러시아가 바라다 보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슬픈 곳이죠. 이런 것들이 보니까 흑룡강은 이렇게 물결이 까맣고 그리고 넓고 수량이 풍부하구나. 그만큼 물 색깔이 까맣다는 것은 유기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기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특히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니까 이제는 흑룡강이 중류에서 하류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에는 하바로브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바로프 총독 이름을 딴 하바로브스카 시가 있는데요. 바로 그 건너편에는 동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동강, 한 가지 동자에다가 강강자, 동강시인데 이 동강시에 사는 사람들과 하바로브스크에 사는 원주민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종족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은 나나이라고 부르는 나나이족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혁철족이라고 그럽니다. 혁철족.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문화는 당연히 강문화니까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고기 껍질,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이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 껍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기타 수공예품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거지만 지금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껍질을 만들어서 말리고 가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근대시라든가 고대라든가 또는 부여, 원조선 이 시기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문화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련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은 물고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제 흑룡강 하류 지방, 즉 아무르강 하류에 가면은요, 우리랑 연관된 곳이 나와요. 즉, 우리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또 달리 현재 한반도 지역, 한반도의 동해안의 북부부터 이어져 가지고 다 끝에까지 남쪽까지 이어지는 문화가 바로 아무르강 하류 지역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에서 요동만을 거쳐서 압록강 하구를 거쳐가지고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과 동쪽에서 예를 들면 연해주 북부 지역에서 남부를 거쳐가지고 두만강 동해를 따라와서 남쪽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동쪽이 더 오래됩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오히려 흔히 말하는 서쪽보다는 동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연해주 남부, 북부, 그리고 아무르강 중류, 하류 이 지역과 우리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와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조금 있다가 더 제가 한반도로 들어가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류죠. 이 문화권에서 보면
노보 페드로브스카 2호 유적지에서 출토된 덤무니 토기는 지금부터 만년 전의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버로브스카 배그 가셜 유적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발견이 일부 참해요. 근데 3000년 전에 원시적인 토기 팬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일찍부터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무르강 하류, 우즈리강 동쪽 해안의 문화가 지금 중국의 가운데 중원 문화 연관이 있다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개 무덤에서 출토된 돌칼, 돌랏 등은 화북지대, 신석지대 석교와 대단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원 문화가 이종 문화에 전파되었다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원 문화가 지금 여기까지도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새까맣죠? 이게 바로 하바로브스크예요. 하바로브스크 시내 흐르는 아무르강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를 아무르강, 에로스라는 의미죠. 사랑이란 뜻인데 아무르강이라 부르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바로 중국령입니다. 중국의 동강시 근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효종 때 있었던 나선정벌의 전투 장소가 됩니다. 머리 정말 까맣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중류임에도 불구하고 꼭 바다처럼 넓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하류라고 해서 계속해서 동북상에서 결국 니콜라이프스크 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또 살펴봤는데요. 가샤 유족에서 보니까 토기가 12,000년 전에 더 올라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추섭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연관 깊어서 우리가 발굴의 일부 참여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유물들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다양한 형태의 인물상들이 발견됐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독특하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르강 하류 보존의 선오프카 유적인데요. 이 모양들을 보면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시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록으로 나온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신석시대 토기 얼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남쪽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윤기문 토기죠. 덧무늬 토기가 있는데 바로 흑룡강 중류, 송화강 하류, 우스리강 하류, 연해주 여길 경유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결국 우리까지 쭉 내려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덧무늬 토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일본 학자들 중에서는 이 문화가 그대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북륙지방 건너갔다는 거죠. 일본의 북륙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키다인이라든가 이런 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동해를 사이에 두고 아주 일찍부터 연해주 지역과 일본 열도 지역, 연해주 지역과 우리나라 동해안 남부 지역은 관련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망 속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랑 연관 깊은 지역으로 내려오는데요. 바로 흥계호입니다. 흥계호. 흥계호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데 3분지 1은 중국이 그리고 나머지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흥계호가 어마어마한 크기에서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스리강인 걸 보듯이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서는 어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적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보통 한 서기 4000년 정도 되니까 한 6000년 정도 전에 이미 흥계호반에서도 어련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토기들이 보니까 이렇게 대련 소주산 문화라든가 신랑 문화라든가 이렇게 연관이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무르강 하류도 그렇고 지금 흥계호 주변 지역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이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요동, 요서지방 그리고 심지어는 중원지방과도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시기에 오늘날의 서쪽으로는 중원부터 동쪽은 끝까지 서로 사람들의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맞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흥계호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들이 풀 뜯어먹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흥계호가 우스리강이 출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스리강과 연관돼서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발해 솔빈부인데 솔빈부가 바로 그 당시 때 말 생산지예요. 그래서 이 솔빈부의 말을 실질적으로 중국 산동반도의 제 나라에 발해인들이 수출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한국에서도 말을 수출했는데 그때는 발해 본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술 분배의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발해는 중요한 말 출국이었다는 겁니다.